네, 안녕하세요. 첫 번째 시간에 슬랩의 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, 오늘은 플럭을 같이 연습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슬랩의 기본은 썸이에요. 썸이 내가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썸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슬랩의 플레이를 뭐 흉내 낸다든지 연습을 이제 해 나가게 되면 밸런스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썸은 약해지고 무의식적으로 풀은 플럭은 굉장히 볼륨이 강해져요. 그래서 이두 개의 볼륨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첫 번째 썸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좀 감이 잡히거나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플로우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옥타브 주법이 먼저 기본이 돼요. 어떤 플레이든지, 뭐, 리듬이 막 쪼개진다든지, 그 전에 무조건 썸이 먼저 시작이 되거나, 그 다음에, 뭐, 일명 순대라고도 얘기하는데, 옥타브가 먼저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.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현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옥타브 연습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C, C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C, 그 다음에 E, F, F#, G, 개방현 A, 그 다음에 B플랫, B, C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오는 느낌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썸을 하고 플럭을 할때이 옥타브 음이 동시에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각자 음의 길이의 템포나 음표에 맞게 충분히 음을 끝까지 내어주시고, 그 다음에 유의하실 점은 이제 개방현을 칠 때입니다. 자, 이를 치고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으로 옥타브 이를 잡는데요. 이를 잡으면서, 이를 뜯으면서 나머지 1, 2, 3번 손가락이 음을 동시에 안 나오게 동시에 막으면서 플럭을 하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F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도 개방현 A를 치고, 컨트롤이 처음에 많이 안 되실 거예요. 일단은 치는 음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. 자, 의도적으로 뭐 옥타브 음을 동시에 낸다라는 건 괜찮은데, 이거를 컨트롤을 할수 없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중복된 음이 너무 뭐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베이스가 음악을 많이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. 연습을 추후에 하시면 될것 같고, 처음에 옥타브 연습할 때는 음의 길이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제 음을 꾹꾹 길게 채우는 거, 그리고
제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음을 짧게 표현할 때도 있겠죠.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. 이런 거. 어떤 교본책을 보시더라도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밸런스.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절대 빠른 템포에서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소리를 확실하게 모니터 하시면서 어디에서 본인이 어려워하고 잘 안 되는 거를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